라이온즈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우리 이훈 선수. 네. 네. 저쪽에 그냥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훈 선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또 기다려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뭐, 날도 안 좋은데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봐주셔야죠. 네. 자, 두 번째 질문. 아, 이거 좀 굉장히 좀 괜찮은 질문이에요. 저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이원수 선수가, 이렇게, 야외 스포츠죠? 네, 그리고 도시 경기도 있고, 햇빛을 많이 받는 야구를 하는데, 살이 하얀 비결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많이 탔다고요? 날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네. 혹시나 뭐 하얀 비결, 뭐 본인만의 비결이 있습니까? 아니, 좀 어릴 때는 선크림이랑 좀 많이 챙겨 발랐는데, 지금은, 잘 보일 때도 없고 그냥 별로 바라는 게 없습니다. 네, 결론은 선크림이었던 걸로. 네, 여러분들 선크림 많이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선크림 안 발랐네요. 그걸 몰랐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의 욕심에 대한 질문인데요. 올해 홈런 몇 개까지 욕심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몇 개까지? 목표는 작년보다 뭐 한 개라도 더 치는 게 목표였는데 뭐 지금 홈런 한 글도 많이 못 치고 있으니까 저는 같이 한 20개 정도만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21개. 죄송해요. 네. 여장 이상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질문 또 홈런에 관련된 문제인데 마지막에 우리 또 끝내기 아니라 그 역전 홈런을 쳤을 때 커브였어요. 기다리고 있었는지, 예, 커브인지 알고 있었는지, 커브를 노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가요? 처음에는 안 노리고 있다가 계속 이제 파울이 나오면서 이제 타이밍이 좀 맞기 시작하니까 마지막 홈런 칠 때는 왠지 커브가 하나 올 것 같아서 하나 노리고 있었어요. 좀 그랬거든요. 야구는 잘 모르지만 그냥 딱 쳤을 때, 그리고 아시죠? 저기 보이는 동원산사 저기를 맞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 몰랐어요. 그냥 치고 그냥 돈으로 바빴구나. 네, 일단 저기 막 저만큼 비거리가 나오려면은 노리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장에서 또 질문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이원석 선수에게 궁금한 거 있으신 거 바로 질문. 네. 야, 장가 갔습니다. 예. 야, 니 좀 컨셉 좀 해봐라. 네. 자, 다른 분. 네, 요 분. 아, 부상 때문에 이제 잠깐 쉬었었는데, 지금 이제 부상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개하십니다. 아, 좋아요. 제 이번 월요일에도 손가락 엑스레이 한번 찍고 왔는데, 아직 뼈는 완전히는 붙진 않았는데, 제가 뭐 통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선생님께서 뭐 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수들 계속해서 부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상 없게끔 여러분들의 더 큰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원석 선수의 심필 사인볼 던져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데프리카 바캉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